제가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But not flossy, the streets didn't taught me, I'm just tryna get my niggas paid. We came from Section 8, and I knew I was that nigga since the second grade. And I swear my time is coming, cause I'm never late. Came from broken home. 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오늘은 콜라보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 르마드와 밈도 워드로브의 콜라보입니다. 아 그리고 콜라보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에 요청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르마드와 밈도 워드로브의 콜라보는 유동이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움직임과 답답함이 없는 일상 속 데일리한 텍스처와 실루엣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레귤러 핏의 스카시 카라 니트 집업 블루 색상과 블랙 색상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카시라고 하면 꼬임이 굵은 실로 제작된 바스켓스러운 견직물을 말하는데 이너의 색감을 보여주기도 좋고 또 제일 좋은 건 봄, 여름에 쾌적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손목 시보리, 하단 시보리에 실루엣을 잡아줄 수 있는 투웨이 지퍼도 센스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색상은 블랙 팬츠와 함께 조금 시크하게 코디를 해봤어요. 카시 원단에 이너가 보이는 디테일을 살리면서 코디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너의 색감이 살짝살짝 보여서 섹시한 무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홀스터 백을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크랙 재질감의 홀스터 백이에요. 컴팩트 크기로 딱 크로스로 맸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르마드와 밈 콜라보 이런 키링스러운 디테일도 너무 좋고요.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길이 조절권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널널하게 스타일링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얇은 소재감의 상의 말고도 아우터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전에 소개해드린 르마드 아우터에 딱 블랙 색상 홀스터를 매치해주면서 대비감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수납은 아무래도 조금 컴팩트한 크기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 지갑, 립밤, 뭐 바지 핏이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중요해질 때 이런 컴팩트한 홀스터백 너무 좋죠. 카시 블루 색상은 조금 더 미니멀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블랙 팬츠에 화이트 이너 블루 상이 너무 좋고요. 블루 계열을 유지해주면서 중청의 와이드 팬츠도 좋습니다. 요새 블루톤이 많이 뜨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봄 여름에 시원시원한 색감들이 사진도 잘 찍히고 분위기도 더 있어 보이는데 이너에 화이트 티셔츠 딱 입어주고 이렇게 코디해줘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라의 이런 디테일들 시보리 투웨이 지퍼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두 브랜드가 만나서인지 퀄리티는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스카시 블루 색상은 크랙 토트백과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랙 레더 소재감 너무 예쁘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토트백으로도 활용해도 너무 좋지만 저는 크로스로 맸을 때 그 분위기가 딱 잡히더라고요. 일단 스카시 원단과 크랙 레더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렸고 밈과 르마드의 실버 로고 조화 그리고 끈 조절 끈을 제거할 수 있는 버클 부분 콜라보의 키워드였던 편안함 데일리함에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딱 반을 갈라주는 스티치 포인트도 너무 섹시하게 잘 들어갔고 내부 공간도 넓어서 충분히 소지품들 다 보관 가능할 것 같아요. 유광이긴 하지만 크랙 레더의 그런 재질감이 돋보여서 은은하게 나오는 광이 너무 예쁩니다. 10만원 초반대로 여러가지 좀 데일리하게 매치를 할 수 있는 가방 중에는 최고이지 않을까. 봄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셔츠 종류들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알렌 오버핏 포켓 셔츠 차콜 색상 아이보리 색상인데 일단 셔츠 핏이 진짜 미쳤습니다. 오버핏의 전면 큰 포켓이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딱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해줬고 팔은 자연스럽게 걷어줘서 코디해줬습니다. 딱딱 접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편하게 대충 올리듯이 이렇게 코디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소매 부분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입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소매 부분 플리츠 디자인 뭐 단추 부분 자기 디테일도 세련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콜 색상은 먼저 블랙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해줬어요. 커브드한 블랙 팬츠에 깔끔한 느낌으로 입어줬는데 오버한 느낌에 넣어서 코디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실루엣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빠졌던 그런 제품 중 하나였어요. 너무 캐주얼해 보인다면 소개해드린 홀스터백을 슬쩍 매치해줘도 되게 센스있어 보이더라고요.
빼고 입으면 좀 더 라이트한, 좀 편한 듯한 무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팔을 걷어서 스타일링을 해준다면 이게 남친 룩이 아닌가. 앞서 소개해드린 스카시 집업을 위에 매치를 해줘도 밑으로 보여지는 셔츠 라인이 너무 예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화이트 셔츠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밝은 색상이다 보니까 링클스러운 셔츠의 결이 더 잘 보여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청바지랑 먼저 코디를 해줬습니다. 사실 청바지랑 밝은 색 셔츠, 특히 좀 화이트 계열의 셔츠는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셔츠의 텍스처감이 특이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원단이라 코디하기도 쉽고 관리하기에도 쉽더라고요. 너입을 딱 해주고 토드백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청바지와 아이보리의 색감을 활용해 스카시 블루 집업도 잘 어울렸어요. 셔츠랑 매치할 땐 집업을 올리는 것보단 좀 풀어서 코디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지 팬츠와 매치해주면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룩이 완성되더라고요. 휴양지나 집업, 출근 룩 충분하고요. 개강 룩으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콜라보 제품이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매치했을 때 그 분위기가 극대화돼서 더 좋았던 콜라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콜라보들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But that well is run dry. The people I used to confide in thought they was riding, but it was feelings they was hiding. You tried it, now I'm thinking wild, cause I thought that you was silent. Could have been making money, but you steady making problems. Could have been here with us, yeah, but now you in them comments. You was wildin'. If it's real, you know it's gon' come back. This that season, but there's no comeback. If you let go, then please don't run back. Cause if it ain't love, then we don't want that. Yeah, we don't want that. We don't want that. We don't want that. Cause if it ain't love, then we don't want that. All the sacrifices that my parents made for me. 오늘은 르마드와 밈더 워드로브의 콜라보 제품 중에서 6가지 정도 한번 셀렉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만나서 그 무드가 좀 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제품들 입어보셨으면 그리고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구독자 이벤트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6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3분을 뽑아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을 함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